팀의 조경태 최고위원하고 서로 얘기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거라는 걸 오늘 확인했어요. 저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2016년 11월입니다. 2016년 11월. 오래 된 날짜도 아니고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글을 쓴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수반인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 라인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정하는 대통령.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요즘 그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우리 조경태 수석은 거짓말쟁이 정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있어요. 내자,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제는 물로남불까지도 인터넷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이 국면에서 또 묻겠습니다. 검찰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줄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내로남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2월 25일, 지금 얘기가 비슷한 그 시절에 조국 씨가 또 이렇게 답니다. 트위터에. 대통령 말에 토달기 쉽지 않았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를 극복해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가 모토여야 한다.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에게 충성을 원합니까, 지금? 대표적인 이 조로남불, 물로남불, 이두 사람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최근에 이 정경심 씨 소환 방식에 대해서 검찰 개혁, 뭐 인권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니까 1층 소환 원칙에서 비공개로 지금 검찰이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토라인 서기 좋은 날, 이러면서 친문 세력들이 엄청나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경심 씨까지는 포토라인에 서시고, 그 다음부터 검찰 개혁에 그 수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막 떠들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신들이 임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본인들이 임명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에 대한 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유시민 씨가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고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짓거려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현실입니다.